출근하던 20대 여성이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. 알고 보니 운전자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.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.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승용차. 하지만 멈추지 않고 150m를 달려 골목으로 사라집니다. 2분 30여 초 뒤 반대편 차로를 통해 사고 현장에 돌아오지만 잠시 뒤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해 현장을 뜹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 0.131%의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에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. 운전자 20대 김모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.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현장 다시 돌아오셨던데 왜 구호조치 안 하셨어요? 사고를 낸 차량은 지금 경찰에 압수된 상태입니다.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 씨는 지난달 9일 중고로 차를 구매하면서 한 달로 기한을 설정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사고가 난 지난 17일에는 이미 만료돼 무보험 상태였던 겁니다. 가족들은 보험사로부터 한 푼의 치료비도 받을 수 없고 뺑소니와 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에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많이 안 좋습니다.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저희 동생이 돌아온 걸 바라고 있습니다.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또 경찰은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.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.